많다면 나한테 맡기게. 물론 자네 할당량 내에서 말이야. 우리는 이미 두려움 그 자체다. 그 이사가는 언제 어디든 항상 존재한다. 어둠이 곧 빛을 삼키리라. 제물로 바치기 좋아. Le mostres de Christe. Prentice Stone.
으아! 자연이 남긴 자... 하고도 영화를...
사람들과 정직한 거래를 약속하는 오비 벨렌입니다. 제가 무섭게 생겼어요? 얼마나요? 제게 묻고 싶은 것이 많은 것 같은 얼굴이네요. 일단 물건부터 보면서 이야기하시죠. 부엉이는 귀깃이 있다고요? 저는 올빼미입니다. 상식과 정직한 거래를 오비벨레입니다. 레오로스토스트 퀘스트. 언젠가 투르족의 양분을 잡고 달리는 날이 왔으면 하군. 그렇지 않나? 세페르님의 해안이란 정말 우아하게 그들을 쥐락펴락하시지 않는가. 좌절은 마치 전염병과 같이 부족잠도 그를 따르는 자들도 결국은 포기하게 될 것이다. 말 몇 마디 뻗기는 우리와 동등할 수는 없지. 아무리 길들여도 야생동물은 야생동물일 뿐. 주인의 손을 물 때를 대비해 훈련에 정진하라.
좌절은 마치 전염병과 같이 부족장도 그를 따르는 자들도 결국은 포기하게 됩니다. 말이 통하는 녀석들이 좋지 않겠어? 언론의 골렘들보다야 약하겠지만 그나마 통제하기 쉽잖아. 부족장이 오다른 녀석을 죽인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하지만 양희나도 어쩌지 못해. 결국 우리 뜻대로 될 테.
Lemnostoster Christi. Lemnostoster Christi.사고나기 딱 좋은 날씨다. 어때? 오랜만에 찾은 곳이 옛 생각이 새록새록 떠오르지 않니? 레무리아 감시대, 아주 과감한 판단. 칭찬해. 분명 암벨리프의 지휘였겠지? 과감히 살론으로 들어오다니. 사고나기 딱 좋은 날씨다. 어때? 오랜만에 찾은 이곳이 옛 생각이 새록새록 떠오르지 않니? 세페르님도 참 걱정이 많으셔. 우매한 카넬들이 우리와 타락자를 어떻게 구분하겠어? 레무리아 감시대, 아주 과감한 판단. 칭찬해. 분명 암벨리프. 가이핀나시아의 군대가 카마실리아에 자리한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오. 카마실리아의 영웅을 이곳에서 보면
Thank you.
으가샤스겔. Es la cabronesa.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것이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돌아온 지금도 그랬답니다." 과거를 통해 미래를 대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도 분명 방법이 있을 겁니다. 많은 수장님들과 공주님들께 역사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단 한순간도 지루하지 않았어요. 저희 가넬과 베드르의 대립이 예상보다 훨씬 가파르게 흘러가고 있어 걱정되네요. 많은 수장님들과 공주님들께 역사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단 한순간도 지루하지 않았어요. 공주님들이 역사에 얼마나 관심이 많았냐고요? 글쎄요. 딸은 비록 섞일 수 없었으나 어머니의 양수 아래 가장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불신의 씨앗이 싹 트는 순간 그란디아 근위대장 힐다라고 합니다. 폐쇄된 그란디아를 지켜왔습니다. 그란디아는 그라나 그 어느 곳보다 신성한 곳입니다. 언행을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란디아 근위대장 힐다라고 합니다. 폐쇄된 그란디아를 이곳을 다시 밟아보게 될 줄이야. 마치 시간을 거꾸로 돌린 것 같네요. 지금은 메마른 땅으로 간 그녀도 그녀는 제... 뭐, 그런 이상한 눈으로 보진 마시오. 다 사연이 있어 여기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이오.
매우 흥미로운 것이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돌아온 지금도 설렌답니다. 비록 섞일 수 없었으나 어머니의 양수 아래 가장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그란디아가 폐쇄될 당시 이곳을 떠나지 않은 것을 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답니다. 과거를 통해 미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도. 그란디아 근위대장 힐다라고 합니다. 폐쇄된 그란디아를 지켜왔습니다. 그란디아는 그라나 그 어느 곳보다 신성한 곳입니다. 언행을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너무였어. 기억력이 좋아서 신성대학에서 항상 수석을 차지했. 저는 그녀의 기억과 피를 먹. 어머, 벌써 떠나려고? 어디 가는데? 뭐, 시시해? 돌아가. 우리랑 여기 계속 같이 있는 건 어때? 들어오는 건 좋아. 서둘러.
내가 인간에게 포기했다고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자자, 모두 진정해요. 병이라도 걸렸는지 간단한 검사를 하는 것뿐이라고요. 내가 인간에게 포기했다고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자자, 모두 진정해요. 병이라도 걸렸는지 간단한 검사를 하는 것뿐이라고요. 이상하네. 분명 그림자 기사단과 함께 오가던 그 녀석들과 같은 복장인데. 광명의 신을 불러보랬더니 왜 엉뚱한 신을 불러보라고. 그것이 못한다면 저 아기와 엄마가 제물로 바쳐진다고. 제발 이 모든 것이 꿈이라고 말해주세요. 제발요.
대책을 세워야겠어. 만약 헬로님께서 진짜 세페르에게 가신 거라면 나도 제물로 바쳤을지 몰라. 어떻게 새 없는 아기를 제물로? 제가 엄마예요. 사장님, 살려주세요. 제가 안 된다면 이 아기만이라도. 내가 인간을 포기했다고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자자, 모두 진정해. 병이라도 걸렸는지 간단한 검사를 하는 것뿐이라고. 항구가 재건축 중이라 허름해서 그렇지. 저 안쪽은 기름진 음식에 톡 쏘는 포도주에 궁전이 따로 없다고요. 내가 인간을 포기했다고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어차피 여기까지 온 이상 돌아가서. 실비아를 구한 영웅이 바로 우리 베디르였다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카마실비를 불태우지 않았다면 어둠의 정령에게 모두 잡아먹혔겠죠.
아이보들이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 하지만 뭐, 난 상관없어. 이거?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뭐, 예쁘잖아. 누구? 당연한 걸 못 내. 아이보들 말이야.
세스나. 와우, 네가 나오기 좋아. 오르제카 왕국의 황금기 시절에도 존재해 세계의 그림자. 분명 어머니의 피를 쫓아온 것이었겠지. 이 땅을 그림자의 세계로 남게 한다면
검은 태양은 이 땅을 지나칠지도 모른다.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던 건가? 고대 오르자카 왕국의 황금기 시절에도 존재했던 세계의 그림자. 분명 어머니의 피를 쫓아온 것이었겠지. 절망으로 가득 찬 그림자를 피하기 위해 빛을 모두 거두었다. 모든 행복과 평화를. 하지만 그 이면에 드러난 재물들의 무덤. 이 땅을 그림자의 세계로 그대로 이 땅을 지나칠지도 모른다.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던 건가? 제가 알고 있던 아히프들이 스스로 이성의 끈을 놓고 타락자가 되었을 리가 없습니다. 바이트라면 그들이 지켜온 신성한 불꽃을 아히프가 꺼뜨린 것이라 오해하고 있습니다. 신성은 불꽃이 꺼지고
진정으로 마음속에 품어야 할 빛. 마음속에 진정으로 품어야 할 빛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인간이 진정으로 마음속에 품어야 할 빛. 레디스코.
너무했어. 끊임없이 어둠을 불러들일 것이니 도망친 자, 그 죄값을 치르리라. 그 오염된 피를 물려줘. 레오로스트로스트 퀘스트 기가 나우 디스와이. 타락자들을 통제할 수만 있다면 더 큰 어둠을 지배할 수 있지 않겠어요? 드라실의 힘을 완전히 흡수한 타락자들이야말로 어머니의 위대한 지식을 한 탐욕에 물든 명한인들이 차지했었다니 마력의 폭주 벨비아. 어머니의 위대한 지식을 한 탐욕에 물든 어둠은 더 큰 어둠으로 막거나 어둠은 더 큰 어둠으로 막거나
Solstra Christi. It's not natural this time.격해지고 있단 말이야. 세페르,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서신을? 얼마든지 머물러도 좋아요. 불편한 점이.
이따가 이것을 길러둠이 먼저. 가마실비아. 부후라카이, 이 세상을 잠식할 어둠의 소리가 들리느냐? 알아. 멈춰라! 불태워 가랬고, 비오렌치아 오도어 여왕패 무릎을 꿇어! 세계의 그림자 속 숨긴 어둠은 어머니의 진노가 높이 또 다른 어둠으로 정화될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달빛의 영광 레오로스톤스 퀘스트 가득하게. 와우! 기가 나오기 쏴! 내가 바로 오드락시아에서 가장 크고 유일한 아이브들로부터 인정받은 상단 할리처 상단의 핵심. 우리 다크나이트는 비록 뿔뿔이 흩어졌지만 다가올 어둠에 언제나 대비하고 있지. 이제 몇 명 남지 않았어. 그렇다고 정찰을 나가지 않을 수도 없고. 분명 가시나무 감시자들. 그들 짓이야. 대체 아히브 어떤 괴물을 만들어 주는 거지? 아르베세스나. 와우! 네가 나오기 쏴. 이제 몇 명 남지 않았어. 그렇다고 정찰을 나가지 않을 수도 없고. 우리 다크나이트는 비록 뿔뿔이 흩어졌지만 다가올 어둠에 언제나 대비하고 있지. 이제 몇 명 남지 않았어. 그렇다고 정찰을 나가지 않을 수도 없...
마스터스터크에스테. 우리 다크나이트는 비록 뿔뿔이 흩어졌지만 다가올 어둠에 언제나 대비하고 있지. 이제 몇 명 남지 않았어. 그렇다고 정찰을 나가지 않을 수 없고. 오드락시아에 초대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오랜 시간 서로 외면하였지만 지금이라도 저희 다크나이트의 결정을 존중해주시니 여왕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무기도 방어구도 따라 여왕폐하의 은혜를 감히 뿌리치고 달아나는 인간들이 많다지. 입혀주고 먹여주고 채워주고 보호해주는 줄도 모르고. 불안이야말로 나를 성장시키는 걸음이지. 무언가 때문에 불안. 분명 한계가 더 있었는데, 설마 인간들이 빼돌린 건가? 아름다움과 실용성, 가구에도 철학을 담는. 모든 걸 버릴 수밖에 없었지. 물건만 맡기라고 복잡한 감정들은 주점에서나 풀고. 내 창고에 정말 간직하고 싶은 게 하나 있다면 바로 낭만이랄까? 떠날 때는 모든 걸 버릴 수밖에 없었지.
물건만 맡기라고. 복잡한 감정들은 주점에서나 풀고. 무엇이든 거래할 수 있어. 아, 난 일꾼은 취급 안 해. 전쟁 한 번이면 온갖 진귀한 물건들이 쏟아져 나올 텐데. 신중한 거래 부탁해. 실내에 장식하려고 마침 추천해줄 꽃들이 있어. 살짝 바람을 타고 노는 향을 느껴봐. 은은하게 좋으니까. 편안하게 구경하고 가도 좋아. 인간들은 눈치가 빨라서 길들이기 참 쉽단 말이야. 사람 보는 눈이 좀 있어. 실망한 적? 글쎄, 한두 번? 인간들은 너무 호기심이 많아. 살아남으려면 줄을 잘 서야 할 거요.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땅에 꽂힐 수 있으니 조심하시오. 요즘은 왜 이렇게 쓸모없는 인간들만 들어오는지. 때문에 손님이 없네. 돈을 못 벌어가면 안 되는데. 어떤 용도로 쓰실까요? 생각하세요. 아르베세스나. 크투란의 중독을 푸는 치료제는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델리모르님과 모두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만 알아줘.
그 어떤 반란군도 모두 우리 자매야. 모두 용서할 수 있지. 하지만 오펜신라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세계의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긴 어둠. 어머니의 진노가 뽑히어 또 다른 어둠으로 정화될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달빛의 이렇게로는 어둠과 접촉할 수 없다. 열쇠가 필요해, 열쇠가. 고대 오르제카의 크투라는
세계의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긴 어둠을 알아차렸다는 것인가? 분부라, 카헬리아, 검은 태양. 이깟 꽃들은 아무 쓸모 없어. 부족해. 한참 부족하다고. 크트라. 오르제카의 광명. 쪽빛 불꽃. 집중하고 있는 거야. 칸투리아가 술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빚는단 말이야. 아주 마음에 들어. 델리모르님의 대저택. 아니지. 이제 이 르빈행의 대저택에서 마음껏 놀고 마셔요. 벌써 내빼는 거야? 자자, 마음껏 마시라고. 아주 넘친다. 무슨 볼일이요? 내가 이 대저택의 작업감독관 칸투리아요. 부럽냐? 부러워?
그때 그 돈을 받지 말았어야 했어. 분명 계약은 그게 끝이었는데 왜 아직도 난 이곳에... 침침해져간다. 출구 없는 꿈속을 헤매는 것 같아요. 대체... 델루티아, 이깟 것들은 아무 쓸모 없어. 부족해. 무슨 볼일이요? 내가 이 대저택의 작업 가운데 칼리아야. 술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빚는단 말이야. 델루티아, 이깟 것들은 아무 쓸모 없어. 부족해. 한참 부족하다고. 크트란, 오르제카의 광명, 쪽빛 불꽃.
집중하고 있는 거 안 보여? 방해하지 말라. 대체 왜 나만 이렇게 복이 없지? 내 전 재산을 털었는데 설마 두려운 거야? 어? 한낱 돌덩이일 뿐인데 일어나. 신인 계곡이 이 세상에 존재할 줄이야. 대체 과거에 무슨 일이? 이렇게 신인 계곡이 이 세상에 존재할 줄이야. 대체 과거에 무슨 일이? 이곳의 광명성은 그 어느 곳과 광명이라고 강렬하다네. 레오로스토스트 퀘스트.
점점 과격해지고 있단 말이야. 세페르,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서신을? 내가 비오렌치아 여왕 폐하의 투라실 사제단, 베르티의 환영술사요. 무슨 볼일이 있는 거요? 얼마든지 머물러도 좋아요. 불편한 점이 있다면 나탈리아를 찾아보고. 뽑아야겠는걸. 입이 좀 무겁고 눈치가 빠른. 점점 과격해지고 있단 말이야. 세팔. 혹시 누군가 내 보물을 낚으면 난 다음 보물을 풀어볼게. 너도 모험가야? 야! 어디 좀 돌아다녀봤어? 나? 어디를 돌아다녔는지 난 비밀. 비로치 크루슈라는 물고기 들어봤어? 내가 여기 알을 풀었으니 한번 낚아보는 게 어때? 누군가 내 보물을 낚으면 난 다음 보물을 풀어볼게. 어? 너도 모험가야?
시간, 그 오랜 시간, 절대 꺼지지 않았던 쪽빛 화룻불이 그렇게 쉽게 꺼질 수 있다고? 이곳의 쪽빛 화룻불만큼은 지켜야 한다. 이마저 무너지면 타락자들을 감당할 수 없어. 이곳의 쪽빛 화룻불만큼은 지켜야 한다. 이마저 무너지면 타락자들을 감당할 수 없어. 세페르, 대체 어떤 재앙을 이 땅에 몰고 올 생각인가? 절대 꺼지지 않았던 쪽빛 화룻불이 그렇게 쉽게 꺼질 수 있다고? 타락자들을 통제할 수만 있다면 더 큰 어둠을 지배할 수 있지 않겠어요? 타락자들을 통제할 수만 있다면 더 큰 어둠을 지배할 수 있지 않겠어요? 브라실의 힘을 완전히 다가오는 그림자에 대항할 수 있는 구원.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지. 자네, 아직 묘자리에 누울 운명이 아니네. 묘하게 있으면 말하시게나.
아리엔님은 이미 너무 돌아섰어. 그래도 오펜실라라면 대화 정도는 응해주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의 목표는 세페르의 의중을 파악하는 것이다. 세페르와의 무력 충돌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 알겠는가? 타락자들의 상대로는 가시나무... 타락자들이 무기를 만지는 날에는 이상하게 꼭 악몽을 꾼단 말이지. 타락자들을 상대하거든 조심해야 할 걸세.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아. 가시나무 숲으로 들어가려고 무기를... 자들이 무기를 만지는 날에는 이상하게 꼭 악몽을 꾼단 말이지. 세페르, 대체 트로족의 땅에 무슨 짓을? 그들을 화나게 해서는 안 될 텐데. 신중한 중족이라 그나마 다행인 건가? 오해사기 딱 좋은 상황인데도 생각보다 정중했어. 천년 동안 꺼지지 않았을 이 땅을 지킨 보호의 마력이 이렇게 쉽게 꺼지다니. 만약 일이 잘못되면 숲을 뛰쳐나오겠지. 하지만 트로족까지 감당할 수 없어.
타락자만으로도 버거운데. 정령의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아, 아멜리아 우네트 여왕폐하. 명을 받들어 메마른 땅으로 진격하겠습니다. 틀림없어요. 제가 죽였어요. 그 여명은 빛을 잃었어요. 아, 이 아름다운 빛을 보아 가마시부터 깜놀이시다. 브레테스토 드라와 비오렌치와 여왕 폐하께서는 퉁크타여 영웅에게 진실을 족장님의 뜻을 거룩한 버린 것이.
건 언제나 편하기 마련이지. 살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어? 멍청하게 죽는 것보다 이렇게 쓸모있는 삶이 낫지. 카마쉘브의 영웅? 말이 통하는 녀석들이 좋지 않겠어? 언론의 골렘들보다야 약하겠지만 그나마 통제하기 쉽잖아? 부족전이 오드라의 한마와 수박된 이야기가 있던데. 하지만 얀 흔하도 어쩌지 못할 것이다. 결국 나오기 싫어. 트렁크타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트렁크타를 오염시키는 자는 절대로 그만두지 않는다. 이 숲을 지켜왔는데 가시나무 성으로 터전을 옮긴다고? 오드라의 문열 대체 트렁크타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으가샤스켈
그대가 카마시비아의 빛을 돌려준 자인가. 브롤리나 오네트가 결국 다시 그 문을 열었군. 브라실의 힘을 완전히 흡수한 타락자들이야말로 우리의 좋은 연습 상대이자 먹이가 아니겠는가. 비오렌치아는 너무 여려. 더 큰 어둠을 맡기는커녕 알량한 미련 때문에 모두를 위험으로 내몰고 있지 않은가. 타락자들을 통제할 수 있다면, 중독의 면역이 될 수 있다면 이 세트는 온전히 세페르님의 것이 되겠지. 타락자가 된다면 아리엔님의 손에 처형당하겠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대가 카마실비아의 빛을 돌려준 자인가?
만개하는 날만 망령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어요. 타락자들에게는 그 어떤 결계도 소용이 없지요. 여왕 폐하의 결계라도. 그것이 제가 여기 있는 이유지요. 두 망령의 정체요? 저희 아히브가 지켜주지 못한 자들입니다. 태양과 달이 만개하는 날만 망령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어요. 타락자들에게는 그 어떤 결계도 소용이 없지요. 여왕 폐하의 결계라도. 그것이 제가 여기 있는 이유지요. 타락자들에게는 그 어떤 결계도 소용이 없지요. 그것이 제가 여기 있는 이유지요.
Lemnos Tolstoy Christie. Бесесна.
적과 함께 숲을 차지하려는 거야. 오드라의 무녀여, 대체 퉁크타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물러설 텐가? 다리나무 아우성 치는 소리가 들려오는가? 기간다! 기수와! 레머스톨스터크레스테
swine. There must have stuck this day. Heyo. 아이고. 힘들어라. 아. 코미님 어서 오세요. 야. 지금 퇴근했거든요, 키에. 아, 고생 많. 아유, 고생 많이 하셨구만. 안 주무시고 밖에 마시네요, 키키키에. 아, 나하고 이제 사러 가야지. 얼마 안 남았거든요? 불태우는 자, 스스로를 태우지는 말지어다. 하더라. 뭐야? 하나가 없는데? 아, 여기 있네. 아, 진짜 안 보이게. 아, 내가 가요. 세계의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긴 어둠은 영원히 지구가 뽑힌 또 다른 어둠으로 정화될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달빛의 영광이 그대에게는 가득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판단할 권리가 없다 하여 멈추는 자는 리타. 나 힘들었다. 이번 주에 공략 보고 마그누스 해야겠다.
질환의 중독을 푸는 치료제는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델리모르님과 저주에 오염된 투라실의 힘을 한번 맛보면 이 세상에 없는 것 빼고는 다 있을 거야. 알아서 둘러봐. 떠날 때는 모든 걸 버릴 수밖에 없었지. 물건만 맡기라고. 복잡한 감정들은 주점에서나 풀고. 네가 날 뭘로 보든 상관없어. 용건 다 봤으면 좀 물러나 줄래? 여기까지.